너 경준이지? 헷갈릴 뻔했잖아. 사람들 앞이라 윤재 씨인 척한 거야? 너 근데 왜 연락 한 번도 없었어? 언제 왔어? 근데 여기는 왜 왔어? 친구 결혼식이라세요? 아, 진짜 윤재 씨예요? 못본지 얼마나 됐다고. 많이 늙었네요. 주름도 많아진 것 같고. 이젠 별로 안 이쁘시네요. 강경준 맞구나? 처음 봤을 땐 예뻐서 쫓아다녔는데. 윤재... 제가 많이 변해서 이제 제대로 못 알아보시네요. 어어. 멘붕이네. 강경준이잖아. 저 새까지 샌다. 하나. 안 일어나지. 둘. 마지막이다. 셋. 애들 앞에서 웃어질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럼 쟤들이 나 결혼 깨졌을 때 얼마나 떠들었는데. 다시 합쳤다고 떠들겠네. 상황 파악이 안 돼? 하나 둘 셋에 벌떡 일어난 순간 둘은 다시 시작된 거야. 따라 나왔잖아. 손잡고. 어? 그러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었잖아. 근데 너 왜 갑자기 여기로 나타난 거야? 나 길티쳐 낚으러 왔지. 나를? 어. 길다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거든. 너 왜 이렇게 선생님 말을 안 듣니? 밥부터 먹자. 서현지 엄마한테 가려면 밥 먹고 힘내야지. 내가 그분을 왜 만나? 부탁했잖아. 다시 시작한다고 해달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어머니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 진짜 시어머니 될 것도 아닌데 뭘 사려? 막말해. 내가 쟤 데리고 살겠다고. 어린 놈의 자식이 너 자꾸 이럴래? 누가 봐도 내가 어린애는 아니지. 조심해. 병원 간다.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잘해봐. 대화가 안 통해. 그럼 반항해. 난 그분 핏줄 몸에 얹혀 사는 몸이라 막 못하잖아. 하긴 너도 많이 불편하긴 했겠다. 사실 나도 너 보내놓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거든. 넌 아직 그냥 어린 핏덩인데. 근데 왜 그 신혼집에 그 짐 그대로 있어? 팔면 반값도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나 독립할 때 쓰려고. 빈집이니까 그냥 뒀어. 잘 됐네. 신혼짐도 그대로니까 신혼부부로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네. 변명으로 딱 좋아. 안 된다니까. 안 되면 당장 짐 빼. 난 못 도와주니까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해결해. 윤재랑 다시 만났어요? 네. 근데 세영 씨 여기 온 거 보니까 세영 씨 갖다 붙인다는 말이 맞긴 맞네요. 이 중에 때 안 닦여서 청소 제일 오래 걸리는 세제가 뭐예요? 세영 씨 정말 결혼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다란 씨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제 두 사람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내가 절대 세영 씨를 위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런 건 말리고 싶네요. 세영 씨 올해 31이라고 했죠? 19살짜리 고등학생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남자로 보여요? 네? 내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재 씨 안엔 그 유치하고 어린애 하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론 남자는 죽을 때까지 다 어린애라고 하지만 윤재 씨는 지금 그게 특히 더 심해요. 물론 윤재가 사고 나서 변한 거는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변한 윤재도 좋아요. 나는 다란 씨처럼 포기 안 해요. 저런 거 애가 보면 안 되는데. 일어나요. 이거 내 소파예요. 뭐라고요? 일어나라니까요. 이거 내 소파라고요. 정말 유치하게 왜 이래요? 여기 있는 신혼살림들 다 내 거예요. 이거 다 뺄 때까지 이세영 씨 여기 못 와요. 가요. 김대란 씨. 가요, 가. 이젠 여기 절대 밤에 오지 마요. 홍차가 녹차될 때까지 패줄 거예요. 뭐야? 길다란 씨가 집에 있더라. 자기 짐 정리한다고 나 쫓아냈어.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저 왜 저래? 너가 어린애같이 유치해졌다고 나보고 포기하래. 맞아. 나 애야. 되게 유치해. 감당이 되겠어? 너 절대 애 갖고 유치한 사람 아니었어. 저 여자는 포기했어도 나는 예전에 너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 돌아오면, 완전히 돌아오면 너 가져. 됐지? 헤이티쇼, 이세영 쫓아냈다며? 아, 전투력 많이 향상됐네. 길티. 윤재 씨 짐이래. 저 애가 별 필요 없을 텐데. 왜 이래? 이거 저 방에 놔둘 테니까 버리지 마. 너 정말 머리 좋구나? 스킵한다고 했잖아. 쓸데없는 시간 흘려버리지 않고 한 방에 왔다고 생각하면 나름 나쁘지 않아. 근데 장가는 한 방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 이세영 씨가 이 밤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문제가 심각하긴 하다. 그 심각성을 이제 알겠어? 이 밤에 그 섹시한 여자랑. 샘. 전 자제력이 없는 멘탈입니다. 그 멘탈의 정체가 핏덩이라는 걸 알면 끌리던 마음이 싹 돌아설 텐데. 그래? 얘 멘탈의 정체는 그냥 이런 아동용 침대인데. 그렇다면 길티처는 절대로. 절대로. 마음 끌릴 일이 없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길티츠밖에 없어. 이 아동용 사이즈 멘탈을 순수하게 지켜주세요. 경준이를 어쩌냐. 그냥 둘 수도 없고. 그 아저씨가 경준이가 살던 집을 샀대. 이상하지? 그러게. 원래는 아파트 살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집으로 바꿨다곤 했는데 닥쳐서 변덕이지 뭐. 그래? 서윤재, 그 원래는 점잖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사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사고? 교통사고. 언제?
아, 그게 그... 너 여기 올 때쯤일걸? 그래? 오렌지 주스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아메리카노 두 잔이라고 하셨죠?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길치 저 커피 가져와. 왜? 아, 나 피 못 봐. 피도 못 보면서 의학 공부는 어떻게 했대? 삐딱하게 앉아서 주머니에 손 꽂고 있는 건 교실에서나 똑같네. 와, 멋있다. 진짜 잘생겼지? 어. 죄송해요. 튀었어요. 어, 저 남자한테 작업 건다. 세탁비 드릴게요. 전화번호 교환하자. 세탁비 핑계로 전화번호 따기. 저런 고전적인 수법이 최고야. 번호 떴다. 떴다. 정말 번호 주네. 저 자식 아주 쉬운 놈이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뭐가 말리냐? 안 말려. 지켜준다며. 여자친구세요? 네? 아, 저... 뭐... 뭐 죄송해요. 네, 뭐 저 그는 뭐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뭐 그 여기가 경준이가 살던 집이었다고? 어쩔 거야? 내 부탁대로 하는 거지? 생각 좀 해보고. 길티처럼 생각이 길다라면 착각이 늘어나거든? 짧다랗게 끝내. 미끼는 강경준이야. 덥석 물어. 이 세상에서 날 제대로 아는 건 길다란 하나야. 여러 고기들 중에 하나를 낚으려는 신나는 낚시질이 아니야. 딱 하나밖에 없는 고기한테 매달리는 아주 슬픈 낚시질이라고. 그러니까 길티쳐. 제발 좀 물어. 경준이 침대잖아.
경준이 거야. 둘이 같이 사고 나서 하나는 의식이 없고 하나는 기억이 없다? 내가 너랑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눈엔 내가 윤재 씨랑 다시 시작하는 걸로만 보이겠지? 그러니까 고민 상담한다면서 어중간하게 못 만나. 계속 보든 다시 안 보든 둘 중 하나야. 경준아, 나는 정말 너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윤재 씨 얼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힘들게 마음 정리했는데 그 사람 얼굴을 한 너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결정됐네. 다시 보지 말자.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요? 왜 경준이 집에 있어요? 내가 이 집 샀으니까. 근데 왜 나한테 여기가 경준이 살던 집이라고 말 안 했어요? 아저씨 의사죠? 나 다쳤는데 치료해줘요. 아저씨도 피 무서워요? 경준이도 그런데. 의사 아니지? 윤재 아저씨 아니지? 경준이야? 경준아! 경준이야? 경준아. 경준아.